와, 기와? 저 지금 기와. 이게 창살 위에 기와가 있어요.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약간 시골집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약간 선비된 것 같은 느낌 네. 나지 않을까요? 시골 느낌이 나면서 좀 정겨워요. 네, 정겨워. 그러면서 느낌. 세련미까지 있어요. 네, 맞아요. 약간 할머니 댁 온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해물 절면이라고. 절면 자체가 칼국수라는 의미예요. 아, 그래요? 절면이 아, 칼국수야? 야, 와, 시원해 보인다. 해물이 정말 많이 들어갔네요. 국물 색깔이 이게 뽀얗거든요? 저러면 바지락을 좀 많이 넣으셨을 때 저런 색깔이 많이 나요. 와. 아, 면이 굉장히 탱글탱글해 보이네요. 야, 야 이건 말, 육칼이잖아. 육개장에 당면 대신 칼국수 사리가 들어있는 듯한 네,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네. 진짜 찐이다. 초계 칼국수. 초계 칼국수 날씨에 딱이야. 요즘 같은 날씨에. 나 잠깐만 소름 돋았어요 아까. 이거 너무 맛있겠다. 닭살 찢어가지고 들어간 거구나. 고기 고명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요. 네. 새콤달콤해가지고. 아유 이뻐라. 와. 겨자 살짝 풀어가지고. 기대돼요. 먹고 싶어요. 야. 잠깐만. 비빔. 아 이거 반칙이다. 와. 이거 반칙이다. 양념은 저희 어머니께 직접 다 만드셨고요. 위에 간 소고기하고 아, 배즙 좀 들어갔다 보시면 배즙이 들어가요? 네, 배즙 들어가요. 시원하겠다. 시원해요. 아. 새콤달콤 시원할 네. 것 같아. 상큼하고 그리고 더 쫀득하지. 그렇죠. 쫄깃쫄깃하지. 쑥 빠지면 안 되지. 저 가운데 쓰지 봐봐. 우와. 비빔. 비빔 절면을 싸먹으면 반찬이지. 최고지. 아, 좋아. 6점. 아, 맛있겠다. 이거 비 소리야? 6점 굽는 소리야? 이거 맛있겠다. 설명 해주세요.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머. 6점 그냥 순삭인데? 진짜 순삭이네, 저것도. 그냥 두 개씩 먹어야지, 이렇게. 저 놔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귀여워. 와 이렇게 진짜. 어 근데 해물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반찬도 진짜 깔끔해 보여. 와 김치가 너무 맛있어 보여. 와 새우 봐봐. 새우랑 와 조개하고 오징어하고 엄청 많이 들어있어. 지금 건져도 건져도. 그니까 아니 해산물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건져도 아 국물이 진짜 시원하겠다. 그니까. 그래. 시원한 거 다 들어있네. 그래, 국물부터 먹어 자, 저희 지금부터 돈줄 작전을 시작합니다. 60분 와. 스타트! 뭐가? 이렇게. 진짜, 와, 육수 진하다. 와. 뭐가? 칼칼하다. 어떻게 이렇게 시원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해? 수양 얼굴 딱 보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 맞죠 이제. 아 면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하고 딱 커지지도 않고. 오! 아니 바짝바짝 뛰는 거 봤어요? 봤어요. 미끄러지 뜨시지? 네, 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 이거 방에?
약간 수다 봐, 수다. 수다가 이제 면치기를 하는데요? 아, 면 쫄깃쫄깃하다. 쫀득쫀득하고 딱 퍼지지도 않고 맛있게 익었어. 이 면에 안 배 보이잖아, 육수가. 근데 다 배 있어. 다 배 있어. 맞아. 다 배어 있어. 면만 먹어도 해물 맛이 나. 응. 해물 맛이 진하게. 오! 뭐야? 만두 비빔만두 주고? 저게 튀겼네. 저 만두 무침이네. 와. 와, 우리 먹고 갑시다. 벌써 가시죠. 저거 근데 왠지 새콤달콤할 것 같아요. 그 소스가. 안 물릴 것 같은 느낌. 강원도는 수수떡. 수수 맞아. 수수떡 크기가 너무 커. 비슷해요. 저희 만두 무침 놔드릴게요. 네. 너무 맛있다. 오, 아 진짜 맛있어. 수양봐. 만두 한 입에 결국 들어갑니다. 수양이 힘겹게 들어가면 진짜 큰 거야. 네, 엄청 큰 거죠. 어, 지금 수다도 지금 한 입에 들어갑니까? 어, 요리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게 집었어요, 만두. 지금. 만두 접었어요. 접었어. 와! 저게 감이. 와! 원래 면치기도 못 하고 한 입에 못 넣었던 거 같은데 많이 늘었어요. 와. 만두 속 엄청 가득 차 있어. 완전 가득 차 있고 겉은 딱 바삭바삭, 겉바속촉. 안주만 먹으면은 좀 느끼할 수가 있는데 이 야채를 같이 먹으니까 이게 느끼한 거를 싹 잡아주는 것 같아. 진짜 잘 어울린다. 그치? 와, 만두 무침에 나오는 야채 무침 너무너무 상큼하고 새콤하고 달콤한데? 진짜로? 비빔면 하나 놔드릴게요. 네. 와, 면발 봐. 면발 봐봐, 미쳤어. 내가 진짜, 진짜 기대했던 거. 와, 맛있겠다. 아, 역시. 면말리예요, 면말리. 이거야? 아, 근데 딱 비주얼이. 이건 맛없으면 안 되는 비주얼이야. 아, 너무 맛있다. 돌리고 돌리고 또. 오! 수다 정말 대단하다. 아, 면치기가 늘었어. 진짜 많이 늘었네요. 어, 와. 어, 말아요, 말아 계속. 오! 참기름이랑 참기름의 고소함이랑 양념의 상큼함이랑 아, 약간 쫄면 같기도 한데 면발이 이게 칼국수 면이라서 진짜 더 이렇게 잘 밴 것 같아.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미친 거 아니야? 장난 아니지? 내가 그랬잖아. 빨리 추가할 사람 지금 말해야 돼. 야, 너 먹을 거야? 아니 먹을 거야? 아, 진짜 맛있다. 어떡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장난 아니지? 입에서 그냥 이렇게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그리고 새콤달콤함이 미쳤어. 이거 하나 먼저 놔드릴게요. 세 개로 나올 거거든요. 아, 네네네. 자기 위해서. 민석아, 이게 세 개예요? 자기 위해서. 민석아, 이게 세 개예요? 네, 세 개? 네네네, 맞아요. 나 하나만 먹어볼게. 안 돼. 아, 제발. 안 돼. 그럼 하나 먹어보자. 하나만 먹어, 딱 한 점. 그래, 딱 한 점만 먹을게. 우와. 야들야들한 거 먹어. 아, 일단 생으로 한번 먹어봐야지, 생으로. 육향이랑 부드러운가 봐. 많이 씹지도 않아요. 질기지가 않아서 저렇게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지도 한번
궁금해요. 꼬득꼬득하지. 네. 저거 봐. 와, 와. 제대로 먹는다. 와. 호박잎 인가? 육향이랑 엄청찜의 끝을. 약간 임금님 수라상에 나올 법한 고급적인. 마롱사태가 잘못하면 진짜 녹는다. 질길 수도 있거든? 근데 하나도 안 질기고. 저희가 원래 수육에 나가는 소스거든요. 아. 원래 이렇게 계란 풀어가지고 찍어서 아. 드시면 되세요. 우와. 네. 약간 스키야키식이다. 스키야키. 오, 그러니까 찍어 이렇게 찍어 먹는 건가 봐. 오! 야, 수육에다 어떻게 가만 있어 봐요. 이거 이게 일식집에서 주로 했던 거 아니에요? 일식 우동 같은 거에 찍어 먹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좋아. 진짜 좋아요? 저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지 진짜 미쳤다. 우와. 비주얼 봐봐. 노른자 감쌌어. 저 푹 찍어가지고 소스에다가 와. 와 말리 봐봐. 초기 세 개요? 아 초기 세 개요. 네. 진짜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겨자 소스의 그 알싸한 맛이랑 초계 칼슘이 좀 시원하죠? 왔다 왔다. 초계 씨 올려드릴게요. 진짜 아, 저쪽에 있었어. 바로 와. 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양 진짜 많은데? 고기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요? 우와. 사장님. 맛있겠다. 먹읍시다. 근데 국물부터 좀 맛을 봐야겠다. 네. 저희 60분 카운트 들어가도록 와, 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와. 시원해. 요새 같은 날씨에 저거 한 그릇 딱 먹으면은 오이가 싹 씻겨 나가죠. 싹 씻겨 나가죠. 와. 시원하게 들어가 있네. 면이 얇다. 시원해. 야, 최고네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집에서 텃마루에 앉아가지고 아시죠? 선풍기 바람에. 아~ 아~ 야. 아~ 야 면봐. 여기는 깨가 엄청 고소하다. 야. 아~ 여기는 맛이 특유한데 무슨 맛이 난다. 야 면봐. 그러니까 면이 엄청. 야 미쳤다 와, 진짜. 저 면 탱글거리는 거 봐봐. 와, 와. 와. 아 진짜 쫄깃거리겠다. 아니 치킨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이 닭고기가 엄청 많다. 뭐 먼저 먹어? 먼저 먹어. 면해? 왜 이렇게 쫄깃해? 와 진짜 쫄깃해? 쫄깃해? 진짜 너무 쫄깃한데? 진짜로? 미쳤다. 진짜 세상 쫄깃하지. 자 이램 아, 갑니다. 이램 받고 갑니다. 이램이 너무 맛있나 보다. 5년을 면치기에 와. 공부를 했대죠? 5년 동안 어머 다섯구닭이 너무 예쁘게 먹는다. 새새처럼 먹는다. 깔끔해요. 깔끔하지 않아. 깔끔하게 먹어요. 깔끔하게 이램 느끼는 거 봐. 쫄깃하죠? 엄청나게 면이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 쫄깃쫄깃하지? 와 진짜 쫄깃해? 쫄깃해요? 진짜 너무 쫄깃한데? 진짜로? 야 먹어봤어? 닭고기 먹어봤어요? 이게 국물이랑 닭고기 같이 있어서 뻑뻑하지 않고 닭가슴살인데 촉촉하죠? 너무 맛있어. 자 드디어 저 6전 나왔습니다. 늦게 들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거 풀어서 찍어서 드시면 돼요. 여기 그 날달걀 소스가 바로 나왔네요. 이름이 궁금해했거든요. 저희가 직접 만든 저희가 소스에 간장 소스거든요. 아, 간장 찍어서 드시면 노른자죠? 네 맞습니다. 한번 일단 톡 튀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은 육전 한번 먹어볼까? 고기랑 잘 어울려요 이거. 소스 소스 소스. 야, 육전인데 육즙이 흘러. 녹아? 어때? 부드럽게는? 엄청 맛있어. 안에가 엄청 부드러워. 자. 야채도 이게 양념이 절여져 있네. 새콤하네. 진짜 얇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원래 고기가 얇으면은 거친데. 팔을 튀겼다고? 와, 처음보는 비주얼이야. 야, 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찐이다, 찐. 진짜 찐이다. 어머니가 진짜 욕심낼 만하네요. 그럼 파기름 그 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에 튀겼으니까. 그럼. 아니, 진짜 대파가 튀겨져 있어. 근데 비주얼이 너무 특이한데? 일단 먹어볼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조합이 됐을까? 파가 튀겨져 있으니까 엄청 고소해. 아니 건더기 봐, 건더기. 난 이렇게 고급스러운 칼국수 처음 봤어요. 야, 오, 아미부터 갑니다. 아미, 아미 갑니다. 면치 가죠. 아니 진짜 달리기 선수라다 보면 50m 선수야. 아, 육수가 다 배웠네, 면에. 와. 와, 한 번에. 어머머머, 숙소를. 소영 역시. 아. 지금 이름이 놀랬어. 이름이 눈이 동그라졌어. 이름이, 와. 아,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고. 와. 팥 튀김이 너무 궁금해. 고기 맛이 육수에 그대로 들어가서 면이 그거를 흡수해가지고 면의 그 육수 맛이. 저희 바지락 무침 나왔습니다. 색깔 봐. 바지락 와, 어머, 나 색깔 봐. 와. 안 먹어봐도 맛있어. 수리 형은 그거 진짜 잘해. 안 먹어봐도 맛있어, 저기 양념은. 그럼 바지락 무침 한번 먹어볼까? 좋아요. 아니, 바지락이, 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 수영도 들었어요? 저기 다 들어가요. 초무침. 아, 초무침 맛있겠네요. 어때요? 새콤달콤의 끝판왕. 그리고 바지락 되게 차가워. 또 시원해. 새콤달콤의 끝판왕. 그리고 바지락이 되게 차가워.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맛이. 쪄져 있길래. 나는 비빔밥 만들어서 먹어. 그래, 밥을 저기다. 저 지금 아미가 그치, 지금 바지락을 그치. 밥에 넣고 있는데요. 잘한다. 잘한다. 아, 바지락 초무침에 그럼 바지락 비빔밥. 비빔밥. 네, 바지락 비빔밥. 초무침 비빔밥. 약간... 밥말리 자리를 탐내나요? 나 밥 일부러 안 먹었는데 혼날까 봐. 혼날까 봐. 무한리필이잖아. 네, 무한리필이에요. 그래서 좀 자제했습니다. 자, 아미 들어갑니다. 아미가 와. 맛있지? 아, 왜 이렇게 상큼하니? 아. 살짝 풀고 있었어. 너무 맛있다. 재료가 하나하나 다 싱싱하고 맛있다.